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이 밝았습니다. 네, 2020년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셨을 텐데요. 아, 특별히 2020년은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되게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뭐 해도 잘 표시도 안 나고 뭐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은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묵상은 개인이 홀로 골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많이 간과하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골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빈만의 테이블 위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삶을 되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묵상의 과정,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가 조금 더 큐티 말씀 묵상에 성실했으면 하는 마음에 큐티의 방법을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정도를 하면 한 15분 정도에 끝나는데, 짧으면서도 지킬 건 다 지키는, 순서를 지킬 건 다 지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만의 방식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큐티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기도겠죠. 뭐 특별한 걸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일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전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묵상의 시간은.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해드리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굴복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순서는 뭘까요? 책을 펼쳐서 먼저 두세 번 읽어야 됩니다. 통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의 승패가 거의 다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한 샘플로 시편 23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이렇게 6절 정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단락인데, 이렇게 좀 소리를 내서 좀 작은 자기 목소리를 또 들어가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말고 쭉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충 이해가 한 20% 정도 될 거예요. 무슨 내용이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소리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자기 느낌이 오는 부분들을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읽든지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 가면서 본문 전체를 통독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나면 어떤 대략적인 이해가 좀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이해가 조금 더 구체화 해석의 과정을 좀 통과해야 됩니다. 묵상도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적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 어떤 순서가 될까요?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단락 나누는 거. 자, 이게 이제 간단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단락 나누기.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를 따라 나누라는 겁니다. 논리를 따라서 단락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논리를 따라서 단락을 나누라는 말은 뭐 그냥 국어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절에서 단락이 나눠지고, 저는 미리 아는 본문이니까 뭐 이렇게 먼저 나눕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결론이 나와요. 1절이 가장 큰 대소론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소론은 뭐냐면, 먼저, 주제를 정해버리죠. 요한은 나의 목자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어떤 방식의 나의 목자인지, 어떤 목자인지를 쭉 얘기하는 게 2, 3, 4, 5절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쉽죠? 그죠? 동사만 찾아도. 그 다음에 자기의 반응이 좀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시인이 하는 건한 가지 유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 행하는 걸쭉 열거해놨어요. 하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안위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부으셨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 6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 품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바로 제목 정합니다. 주제 정하기. 자, 아까 연결되는 작업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눴다면, 논리를 따라서 단락을 나눴다면, 1절의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이제 주제겠죠. 그러면 2, 3, 4, 5절은 뭘까요?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목자인 이유죠. 뭐, 혹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이렇게 적어도 되고, 글씨 되게 못 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내가 주님 집에 살고 싶어. 살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파악되냐면, 본문에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문법 구조. 문법 구조가 파악이 되면 이 구조 안에 답이 있어요. 이 구조 안에 저자의 의도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60% 이상은 파악이 된다고 봐야 돼요. 정직하게 잘 해석을 했다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지 않았다면,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는 뭐냐면, 5번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적용. 근데 이 적용부터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이 2, 3, 4번을 잘 했을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적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도 좀 잘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적용.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큐티를 할 때 너무 이 적용의 강박관념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되게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해야지 라고 하면 또 안 해요. 그것을 또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적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할 일만 쌓이고 결국에는 죄책감을 자꾸 느는 거예요. 뭐 그런 큐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어주는 그런, 그게 가장 제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내가 뭘 해야지라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다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 속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봤듯이 뭐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건 뭐예요? 뭐 좋은 거 주시는 안식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디로 보내느냐, 나를 어떤 삶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내가 두려움을 몰아내야겠다. 뭐 세상에 안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짜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행위는 연구나 연구 활동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행위죠. 신앙의 행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 큐티의 시간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마지막도 파송의 기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은 적용한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고백하면서 파송의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개인의 15분의 예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본문을 또 어떻게 묵상하면 될지 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